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그 광주에 있는 여기 슈팅 스포츠 센터에 한번 놀러 왔어요. 요게 이제 저희 제가 하는 IPSC와 비슷한데 이게 실내에서 슈팅 사격, 우리 슈팅 연습을 할 수 있는 곳이고 국내에 아마 이런 곳이 제가 알고 있기로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시는 분이 이제 광주에 슈팅 클럽을 이렇게 오픈을 하셨다고 해서 제가 놀러, 저도 총을 한번 쏘고 놀러 오는 겸 여러분들께 홍보를 드리려고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그러면 내려가서 같이 한번 어떤 곳이고 어떤 식으로 이용이 되고 하는지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광주에 있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광주 슈팅클럽이라는 곳을 찾아왔고요. 여기서 우리 제가 아시다시피 제가 IPSC 코리아 멤버죠. 멤버다 보니까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는데 광주에 이런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고 저희 대표님하고 간단한 인사 말씀과 여기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연습을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대표님의 간단한 소개 인사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GSSC 대표 최현수입니다. GSSC가 뭐의 뜻인가요? 어떤 뜻인가요? 네, GSSC는 광주 슈팅 스포츠 클럽 센터의 약자입니다. 아, 약자고요. 그러면은 요 광주 슈팅 스포츠 클럽은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프로 및 그다음에 동호인, 초보 입문 슈팅을 즐기시는 분들이 각종 에어소프트건의 테스트 사격, 그다음에 연습, 그다음에 정비 그런 걸 할 수 편안히 할 수 있게 마련을 해둔 공간입니다. 그러면은 이 장소를 뭐 시간을 정해서 렌탈을 해서 누구든지 와서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보통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뭐 비비탄 사격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면은 가만 서서 사로를 통해서 특정 타겟을 맞추는 방식으로 저희가 돈을 내고 이용을 하는데 여기는 보면은 아무것도 없이 뻥 뚫린 공간에 기본적으로 뭐 타겟들만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뭔가 내가 와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타겟을 위치를 하고 움직이면서 이렇게 사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인지. 네, 맞습니다. 네.
여기는 일반적으로 그냥 정적인 이제 그냥 세워진 한두 개 이제 타겟에 그냥 일반적인 사격을 할 수도 있고 테스트 겸 이제 그것보다도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타겟 각종 종류의 타겟과 물품 등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각종 자유롭게 배치를 해 가지고 좀 더 역동적이고 자유롭고 그 다이나믹한 슈팅을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아,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를 제가 임의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네요. 네, 맞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도 대표님이 IPSC 코리아의 공식 정식 멤버로 알고 있는데 그 IPSC 코리아 멤버들도 뭐 여기로 오셔서 이용을 하시겠지만 그러면 멤버가 아니더라도 와서 충분히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IPSC 코리아 멤버 다 네. 와서도 연습을 했을 때 뭐 조금 뭐 다른 혜택들이 더 있는 건지. 예, 기본적으로 여기도 이제 유료 그 시설이기 때문에 이제 이용을 하시는 데에 이용료를 지불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거와 다르게 이제 저희 IPSC 멤버들은 왔을 때 기본 이용요금만 지급하면은 하루 시간 제한 없이 그 하루 당일은 마음대로 충분히 이제 연습과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 그렇고요. 그러면은 그 저희가 이제 서바이벌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에어소프트 유저들이 많잖아요. 수집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직접 게임하러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네. 게이머 입장이었다가 이렇게 IPSC를 접하게 되고 IPSC 코리아 멤버가 되었는데 처음 IPSC 코리아 멤버가 아닌 일반 분들이 IPSC에 대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 혹시나 여기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네.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여기서는 아직까지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IPSC에 대한 이제 그 교육이나 트레이닝은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갖고 지금 현재 요즘 추세로는 에어소프트건을 즐기시는 분들이 이제 서바이벌이나 이제 다른 분야들도 있겠지만 슈팅 매치에 대해 가지고 관심도가 높아지고 많은 그렇죠.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분들은 정말 이제 깊이 있는 이제 슈팅을 배우고 싶고 좀 더 나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IPSC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네. IPSC 코리아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멤버 그 코스 교육이 정기적으로 있습니다. 네. 그 멤버 코스 교육에 신청을 하셔가지고 서울에 있는 저희 IPSC 코리아 공간에 가셔가지고 정기 과정과 라이센스를 취득하시고 나시면은 저희가 함께 여기서 같이 멤버들이 할 수 있는 트레이닝을 같이 즐길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저도 솔직히 IPSC 코리아 멤버로서 지방에서 저 같은 경우는 부산에 있는데 되게 불편했던 점이 이 개인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네. 정말 없거든요. 지방 멤버들은.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광주에 이런 그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게 제가 정말 부러울 따름입니다. 부러울 따름이고 앞으로 여기서 광주에서 이렇게 그 레인지를 운영을 하시면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 액션에어 이런 에어소프트건을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이런 슈팅을 즐기기 위해서 정식 IPSC 멤버의 그 코스 수료를 하고 슈팅을 즐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보통 일반 에어소프트건을 보유하시고 즐기시고 그 다음에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입문하시려는 분들이 막상 에어소프트건을 보유하시고 그 다음에 즐기시려고 해도 보유는 하고 계신데 이제 시간적, 장소적 제한으로 솔직히 사용할 수 있는 게 너무 힘듭니다. 예. 이제 저도 그런 과정을 겪고 왔고 예.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너무 좀 힘들었고 예.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걸 해소할 수 있게 시간과 날씨와 계절과 그 다음에 그런 장소의 제약 없이 예. 여기 오셔가지고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아니면 하고자 하는 액션 에어소프트건을 테스트, 연습, 정비 막 그런 모든 거를 여기서 해결할 수 있게끔 하고 싶은 게 앞으로 더 추구해야 될 방향인 것 같고 추구해야 될 목적이고 그 다음에 저희와 같은 IPSC 멤버 아니면 전문 프로 선수들에 대한 이제 그런 전문적인 트레이닝 장소 네.
그런 걸로 조금 더 특화시킬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같이 저도 같이 연습을 하고, 제가 여기 온 목적이 뭐 이런 영상을 찍고 하는 목적도 있지만 저희 멤버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 개인 트레이닝 할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놀러 온 거기 때문에 같이 한번 연습을 하고 네.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렇게 그 지역마다 광주가 됐든 부산이 됐든 뭐 대구 뭐 대전이 됐든 이렇게 IPSC 방식에 이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IPSC라는 이 국제 스포츠 종목이 일반인들한테 많이 대중화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노력하는 이 대표님도 계시고 하니까, IPSC 코리아, IPSC 멤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IPSC 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그 멤버 코스를 한번 밟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인사를 드리고 같이 연습을 하러 가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 사용요금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기본요금 2시간, 추가요금, 뭐 정액제, 한 달 정액제로 이렇게 금액을 내고 하면은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헬스클럽 같은 그런 개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렌탈도 핸드건, 라이플, GBB, 이미 다 여기서 대여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준식이는 이제 이분들은 오늘 같이 이렇게 저희 IPSC 코리아 멤버로서 연습을 하러 오셨는데 요거 DSSC 그러니까 광주 슈팅 클럽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어떤 점이 좋다라는 거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런 것들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좀 추천한다는 뭐 그런 좋은 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슈터에 관심을 슈팅 게임에 관심을 갖고 IPSC 교육을 받고 나서 이제 슈터로서 활동을 하려다 보니까 슈터는 슛을 잘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던한 자기 노력이 필요한데 가정집에서나 이렇게 회사 같은 곳에서는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런 곳이 좀 필요하다 했는데 마침 광주에 이런 게 생겨가지고 자유롭게 연습할 수 있고 내가 부족한 거를 채워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유 예. 그러면 같이 열심히 총을 쏘시죠. 예. 이분은 어디서 많이 뵀던 분인데. 예. 아유 저 부산에 이제 광까지 왔습니다. 예.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같은 IPSC 멤버이신 우리 최현수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는 공간인데 IPSC 교육 같은 경우를 이제 라이센스를 획득을 하고 그다음 본인이 개인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이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참 아쉬웠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렌탈을 해서 각자 자기가 원하는 취향에 맞게끔 IPSC 회원이나 아니면은 뭐 일반 분들도 각자 스타일 뭐 택티컬 슈팅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게끔 이 공간을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끔 연습 공간으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해서 너무 궁금해서 사실 와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고 가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이렇게 부산에서 먼 곳까지 와서 해본 소감이 어떠세요? 네, 이렇게 슈팅 레인지가 제대로 준비가 된 곳에서 연습을 하다 보니 평소에는 몰랐던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게 되고 이게 제 스코어나 경기 실력을 올리는데 한층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혹시 부산에도 이렇게 레인지나 아니면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은 좋겠죠? 당연하죠. 부산뿐만 아니라 네. 각 지역마다 이렇게 개인들이 연습하는 공간 또는 그런 선수들이나 이제 회원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경기력 향상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산에는 저거 더 벙커 서바이벌 팀이라는 데가요. 아주 이렇게 스테이지를 잘 꾸며놓고 하고 있으니까 놀러 오십시오. 네, 조만간 저희가 대회를 한번 우리 아재TV님과 함께 크게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초대할 테니까 조만간 뵙겠습니다. 오늘 여기 광주 슈팅클럽에 와서 같은 IPSC 멤버들하고 개인적인 트레이닝이나 아니면 이 뭐 총에 대해서 뭐 튜닝하는 법이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하면은 조금 더 실력이 향상될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여기 보이는 이렇게 연습장에서 개인 훈련을 마쳤어요. 정말 유익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저녁을 먹고 부산으로 열심히 달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